만약 이나즈마에 갈 기회가 생겨서 어디를 가봐야 할지 묻는다면 대부분 폭죽공인을 볼 수 있는 축제를 추천할 거야. 수평선 위 화려한 불꽃은 날아오르는 유성처럼 밤하늘 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눈도 밝혀주지. 이 찰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소녀는 바로 현재 이나즈마에서 가장 뛰어난 폭죽 전문가 요이미야야. 잘 봐. 화살로 폭죽을 쏘아 올릴 테니까. 폭죽장인 요이미야의 손에서 열렬하게 피어오르는 불꽃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뿐만 아니라 동료를 지키고 마무리를 물리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주지. 요이미야는 아주 능숙하게 폭죽을 전투에 사용할 수 있어. 요이미야는 손재주가 뛰어나서 폭죽 외에 다른 공예품도 개조하곤 하는데 작품엔 그녀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녹아있지. 요이미야가 인테리어, 장식, 경관 유형의 장식을 제작하면 일부 재료를 반환해서 재료 이용 효율을 높여줘. 요이미야의 일반 공격은 활로 최대 5번 공격해서 물리 피해를 줘. 공격 버튼을 홀드하면 더 강력하고 정확한 조준 사격이 가능하지. 또한 차지 시간에 따라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일단 차지 시 화염이설인 화살을 발사해 불원소 피해를 주고 2단 차지 시엔 차지 시간에 따라 최대 3발의 염초 화살을 생성하고 요이미야의 조준 사격에 따라 발사되지. 염초 화살은 자동으로 주위의 적을 추적하고 명중 시 불원소 피해를 줘.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누르면 요이미야는 선양 불꽃을 휘둘러 폭죽에 사용되는 염초로 둘러싸인 뒤 정화 염초 상태에 진입해 정화 염초의 지속 시간 동안 요이미야의 일반 공격으로 발사된 화살은 염초 화살로 바뀌고 가하는 피해도 불원소 피해로 전환되며 일반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 또한 증가해. 하지만 동시에 일반 공격 쏘아올린 불꽃의 2단 차지는 지속 시간 동안 염초 화살을 다시 생성할 수 없어. 특성 소매불 100경도 개방 후 원소 전투 스킬의 지속 시간 동안 요이미야의 일반 공격이 적을 명중하면 요이미야에게 3초 동안 불원소 피해 보너스를 제공하고 해당 효과는 중첩될 수 있어. 요이미야는 자신이 만든 폭죽, 유금, 운간초와 함께 공중으로 뛰어올라 전방에 찬란한 불화살을 발사해 불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명중한 적 중 한 명에게 유금 화강을 부착해 그 후 요이미야를 제외한 파티의 모든 캐릭터가 유금 화강 상태의 적을 명중하면 폭발을 일으켜 불원소 범위 피해를 주지. 유금 화강 상태의 적이 효과 지속 시간 내에 처치되면 유금 화강은 주변의 또 다른 적에게 이동해 지속 시간을 이어받게 돼. 유금 화강은 단시간 내에 단 한 번의 폭발을 일으키지. 특성 한낮에 풍물실을 개방하면 요이미야의 원소 폭발 발동 후 일정 시간 동안 요이미야를 제외한 주변의 파티의 모든 캐릭터의 공격력이 증가하는데 이는 요이미야의 고유 특성인 소매불 100경도 스택에 영향을 받지. 불원소 신의 눈을 얻은 요이미야는 화염을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 이 힘은 그녀가 활을 사용할 때 더욱 도드라지지. 그녀는 폭죽 같은 화살로 불티처럼 민첩하고 자유롭게 전장을 휩쓸어. 전투 중 요이미야는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해 정화 염초 상태에 진입한 후 강화된 일반 공격으로 적을 추격하고 특성 소매불 100경도의 효과로 자신의 불원소 피해 보너스를 충첩해 상태 종료 후 원소 에너지가 가득 차면 요이미야는 원소 폭발로 적을 한층 더 강하게 제압한 뒤 대기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공격력 보너스와 불원소 피해를 부여해서 적들을 찬란한 불빛 속의 연기처럼 소멸시키지.
마지막 폭죽이 흩어지고 관객들이 감탄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 요이미야는 이미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밤은 매일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변하지 않는 이 세월 속에서 현란한 축제의 불꽃은 이나지만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어. 불꽃이 반짝였다 사라지듯 사람도 결국 흩어지기 마련이야. 수백 년 동안 난 이런 광경에 익숙해져 버렸지만 이 찰나의 찬란함이 사람들의 영원한 기억이 될 수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영원불변을 추구하는 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오래 존재하는 게 반드시 영원한 건 아니야. 시간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불꽃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길 수도, 높은 하늘에 있는 별을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